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가기 전에 위치해 있고요. 걸어서는 한 700m 나오려나? 그럽니다. 화장실은 그냥 원룸 사이즈의 작은 화장실이고 가격이 500에 45만원이나 1000에 40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는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500에 45만원이나 1000에 40이면 그냥 무난한 평균적인 나쁘지는 않은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2000, 3000도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보증금 2000, 3000 잘 안 받거든요. 여기 인터폰 인데서 여기까지가 3m가 나오고요.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80 나옵니다. 그러면 1000에 40짜리 요 정도 그냥 깔끔한 건물에서 1000에 40이면 무난한 보통 정도. 근데 역에서도 가까워서 1000에 40으로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증금 2000에 30, 3000에 20 해주면 제가 작년인가 한번 요 건물에 반전세죠. 그러니까 보증금 높고 월세 낮고 이런 분 한번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반전세면 좋다. 왜냐면 그렇게 해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방에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증금 3000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뭐 2000에 30이나 3000에 20으로 계약이 되면 아마 다른 호수는 좀 월세를 좀 더 높게 해서 보증금을 많이 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1000에 40으로도 저는 보여줄 거고 2000에 30, 뭐 3000에 20 정도 찾는다 하면 여기를 아마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